울산시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8일 전에 다시 회장을 뽑아야 합니다. 체육회와 선관위가 준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또다시 3파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윤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체육회가 회장 재선거를 위한 선거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투표를 할 선거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울산시 체육회 법인이 설립된 만큼 이제는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위탁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체육회가 선거인 수까지만 결정하고 선거인 명부 열람과 후보자 등록, 투표와 개표까지는 울산시 선관위가 주관합니다. 투표 방식과 선거일은 선관위와 시체육회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 현장 투표를 할 것인지 전자 투표를 할 것인가를 선거 방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최종으로 시 선관위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거 준비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엔 최소 3파전일 거란 관측입니다. 임채일 울산자전거연맹 회장이 후보 등록 의사를 밝혔고, 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김석기 전 보디빌딩 협회장과 소송으로 회장직을 내놓은 이진용 전 스키협 회장도 다시 나설 전망입니다. 10월 18일까지 치러야 하는 이번 재선거는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도 일정이 겹칠 것으로 보여 깔끔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